사람들은 보통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데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고 죽으면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후 그 영혼이 지옥에 갈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전도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을 맡아 열심히 일했다 해도 그 직분이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물론이지만 잘못 믿고 있었던 많은 영혼들도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어느 날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없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니고데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삽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하고 찬송가를 즐겨 부르면서도 계속 힘써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노력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보금주의자 디엘 무디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깡패한 사람과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깡패는 무디가 유명한 부흥강사임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깡패가... 하늘 나라에 가려면 몇 달이나 걸리겠습니까? 무디는 5분이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깡패는 단 5분이면 하늘 나라에 갈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이 일을 계기로 훗날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늘 나라에 가는 지름길인 줄 알고 그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쇠사슬을 타고 벼랑을 오른다고 합시다. 쇠사슬을 연결하고 있는 쇠고리가 풀리면 그 사람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쇠고리가 몇 개나 풀려야 떨어지겠습니까? 단한 개의 쇠고리가 풀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하는 말씀처럼 율법도 모든 것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허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의원이 필요한 영혼의 병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병, 즉,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저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으려던 노력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의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선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줄 알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도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인간의 마음에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이미 죄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밖으로 나오고 맙니다. 한 고등학생이 길에서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키는 순간 하필이면 그곳을 지나가시는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선생님이 담배 피운 것을 추궁하자 학생은 안 피웠다고 잡아 뗐는데 부인하는 그 입에서 담배 연기가 나왔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속으로 들어간 연기는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가 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에 인간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서 욥기 35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인간은 열심히 자기의 의를 쌓아가지만, 그 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기야 예수님 때의 대다수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도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또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낱낱이 살펴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의 의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을 뿐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옷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달렸던 두 강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두 강도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순간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통성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기 위해 애를 쓰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만으로 믿음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느냐? 아니면 믿기 위해 애쓰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덧붙여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얼고매는 것, 또 무거운 짐이라도 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행동도, 노력도 할수 없을 때 생기는 자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때 차에 고장이 전혀 없고 운전자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안심하고 갑니다.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날면서 지금 내가 믿을 것은 비행기 기체와 조종사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힘 쓴다고 해서 더 편안하거나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힘쓰고 애쓰라 라는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의심 없이 맡겨놓았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믿는다는 말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믿는다는 말은 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는 동안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어머니에게 아무 걱정 없이 자기를 맡겨놓고 삽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그 부모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상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진리는 항상 비진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껍질만 남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칭찬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거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어서 디모데 후서 3장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느 시대에는 정치적인 세력이 권력으로 기독교를 장악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박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세기에는 국가의 권력을 휘어잡고 있으면서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부르지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한 예로 성공회가 영국 국교로 정해졌을 때 권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존 버니언을 감옥에 붙잡아들였습니다. 그가 설교만 하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버니언은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버니언을 가르쳐 어떤 교회사가는 영국 최고의 고집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자취를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는 성도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 겪는 마음의 고통과 원수들과의 싸움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요행이 세력 있는 독일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은 결코 평안하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천하의 연병,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불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1740년대에 들어서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존 녹스, 장 칼뱅, 존버연등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시대에도 대개의 경우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발을 디딜 곳이 없을 만큼. 곳곳에서 겪는 심한 핍박 속에서도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때에는 정확한 진리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지만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변해서 후에는 형식이나 껍질만 남곤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외형적인 것을 신뢰로 들기는 하지만, 먼저 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즉, 마음의 자유, 마음의 평화,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진리를 오해하고, 외형의 것으로 왜곡해서 세상적인 진리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하고 노래하면 벌써 마음이 봄기운을 타고 산으로 들러 끌려갔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하고 노래하면 목련꽃을 보지 않아도 마음은 목련꽃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봄이 우리의 마음을 그 계절 속으로 완전히 끌어갑니다. 여름, 가을, 겨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나면 다른 계절 즉 영원에 속해 사는 심정이 됩니다.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을도 겨울도 아닌 계절에 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외적 환경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연의 법칙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흐린 날을 생각해 봅시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실제는 구름보다 높은 곳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가 오는 날이라도 구름이 상공에는 해가 떠 있듯이, 혹 어떤 세상일에 잠깐 먹구름이 낀 듯하지만 그 먹구름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 귀한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귀한 사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종교를 발전시켜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삼 생각해봅니다.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답을 들어보았으나 만족스러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에게는 사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도 사고력은 있습니다.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동물과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밍크는 날 때부터 멋진 밍크 코트를 한번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살펴볼 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종교성의 유무에 있습니다.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도 신은 고사하고 자기 조상도 섬길 줄 모릅니다. 오직 사람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에서 무한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신을 찾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꼭대기에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목나무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빌었고 어떤 이들은 우물 곁에 촛불을 켜놓고 빌었습니다. 좀 발달된 종교들은 높은 집이나 탑등을 세워놓고 그것을 흠모합니다. 혹은 이름도 모른 신에게 절함에 빕니다. 그러나 그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나라 여행을 다녀온 한 소련 사람은 우주에서 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종교는 사람에게 정복되었다. 신도 사람에게 정복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신의 개념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들은 벙어리입니다. 이러한 신들은 사람들이 쇠로 만들어 세웠거나 돌이나 금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등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기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이 기독교 속에 깊숙이 들어와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예법이 필요합니다. 그 예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법을 아는 사람, 즉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형성되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간 조카 롯과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살렘은 평화" 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살렘 왕은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칭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니 용기 1 0 0배에서 좋긴 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늙어 죽기 때문에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음 대제사장으로 계승되어 가야 하는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이 대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많은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첫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것이야말로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약, 즉, 새로운 언약이 세워짐으로써 첫째 언약, 즉, 구약시대에 세운 예법은 없어져 가고 해져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존속하던 제사 방법들은 신약의 새로운 제사가 나타나기 위해 있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한 것은 사라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해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빌어주었으나, 이제는 성도들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정확히 알려면 구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이 해마다 예물을 드렸던 제사 방법은 시간 속에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분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사 영원에 속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히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 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따져보면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서 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댁이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지파가 아닌 데서 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앉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보도 조상도 없는 멜기세댁에게 자기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바쳤고 멜기세댁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 속에는 후에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레위나 유다 지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함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소리치던 사람도, 십계명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그 소리가 쑥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죄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들어보면 속에서 여러가지 소리가 납니다. 의사는 그 소리를 듣고 병을 진단합니다. 한약만 다려 먹던 사람들이 청진기를 보고 그 생긴 것이 녹용이나 인삼뿌리와 비슷하다 하여 그것을 삶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청진기가 병을 진단하는 것이듯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진단한 것입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댄 의사의 귀에는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도 환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심이 약간 아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때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진단하는 도구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 정함, 바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몇권 고른 뒤에 흥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불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뜻밖의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값을 다 정한 뒤라서 참 곤란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흥정을 한 것입니다. 어설픈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이 일단 치러야 할 값이 정해진 그때부터 제게 지불할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법을 정해주기 전에는 사람이 걸릴 것이 없으므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법이 죄를 지적한 후부터는 죄를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한 속죄재물로 자기 몸을 들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사람의 죄만 지고 가셨고 내 죄는 그대로 놓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반쯤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내 죄를 반쯤만 용서해 놓았으니 반은 내가 담당하고 따라오너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죄에 담당한 어린 양은 하는 찬송과에서 말한 그온 세상 죄 속에는 나의 죄는 물론이고 여러분 각 개인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힘으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과 가사처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망치로 못을 박은 사람들이 다 박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손을 닦은 줄 알았더니 못 박은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못 박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전 인류의 모든 죄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한 것을 나타냅니다.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아브라함 속에 그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인간의 모든 죄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짐 속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죄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의 죄가 포원되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면 그는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죄를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믿었다고 자부하면서 값도 없이 받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값 없이 천국에 갑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아이고, 아직 덜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날레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라는 찬송가는 있지만 날레게 뛰어나가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찬송가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회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 임이요 하나님만이 맹세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맹세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믿기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찬송과 가사대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일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라든지 세상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 곳을 여행하던 나그네가 목이 타서 기진맥진해 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 물좀 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물좀 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목마른 것은 내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영원한 사실을 우리가 아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절하며 복을 빌지만 그것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계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큰 은혜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자가 많습니다. 장차 반드시 올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너무 쉬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짐 무거우시겠는데요? 오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태워드리겠습니다. 타십시오. 했습니다. 모처럼 선한 일을 하니 기분도 좋고 해서 한참 신나게 달리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인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왜 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 태워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 놓습니까?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개개인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도 이 많은 내 죄를 어떻게 다 맡기나. 선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속죄를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이 흉악한 죄인이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죄짐을 그대로 진채 답답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영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째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중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결국 늑대 같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뿌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예법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체사장의 예복에 달린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 내 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드려졌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희생되는 제물인 두 마리의 염소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등대와 상, 진설병이 있었는데, 여기서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진설병도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신 온전한 약속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설계도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 의식, 예법 등은 전부 신약에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림자로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니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율법에 속한 것이요, 의문에 속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휘장이 없는 성소는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없어져 가고 쇠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들이 성전에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림자였던 그 예식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갔듯이 예수님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적인 것이 끝나고 옛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의 피와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졸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 놓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때 이것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값을 따지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는 선물입니다. 언젠가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물. 구약 시대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언약.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피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 인상, 지식, 고매한 인품 등을 보고 넘어간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1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거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적셔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피가 여전히 우리 몸에 흐르고 있으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우리 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단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 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썼다면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일부는 국가에, 일부는 자녀에게,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을 끝냈다 해도 그 유언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숨졌을 때, 비로소 유언장이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계획이 미리 완성되어 있었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 받은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어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인간의 죄는 그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유대인을 직접 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 있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줍니다. 찬송가 18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는 바를 고백할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믿는 바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번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흘려 놓으신 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피를 흘릴 수도 없으며 또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본질은 변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하고 인색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찬송가 4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찬송가 가사와는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찬양대에서 방금 불렀는데도 어떤 설교자는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홀이만큼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셨습니다. 흠없는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온 인류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없애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할 때 며칠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단번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죄인이 된 인간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죄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그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십자가에는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러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예배당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단번에 믿었던 것입니다. 믿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써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사실 위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나서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인생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심판을 받을까요? 죄가 많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심판받는 단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해 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상 가득 공짜로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만일 그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서 굶어 죽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 신약시대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은 사실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은 사람들의 죄와 오셔서 해놓은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을 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상과 관계 있는 것이지, 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2000년 전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믿은 사람의 죄는 이미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육신에 끌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모가 꾸짖거나, 매로 때릴 수는 있겠지만, 혈통까지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혈통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이지 불신자의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받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상을 위한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믿고 영원히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나 고마워서 죄를 더 짓지 못합니다 혹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죄인지 분별치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부모는 꾸중이나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한 사람은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이상 아무리 작은 죄라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심한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